재시작을 한번 해볼까? 재시작해서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한 번 더 저장 안 하고? 어때? 아니면 지금 누나 한번 따라가 보자. 내가 지금 누나 하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바로 위로 올라갔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누나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걸로. 아, 스피드런 하면 돼. 이제 다 아니까. 데모인데 의미가 있냐고? 하긴 그럴 상관없나? 또 왔습니다. 벌써 왔니? 살려줄게. 저거는 그냥 맞을게요. 네, 어차피 2대면 안 맞히니까. 뭐야? 어? 죽네? 풍 의지를 다지자. 소누나! 안 죽이는 거 아니야? 죽을 수도 있잖아. 소누나도 나를 실수로 죽였어. 뭐지? 좀 다르네. 계속 하면 할수록 다르네요, 게임이. 신기하다. 랜덤 그런 게 있나봐. 또 죽을 것 같아, 왠지. 죽는데 이제? 이제 죽나봐. 아, 아까 전에 다시 오지 말랬다고? 그래서 다시 온 걸로 친 건가? 대화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본 적 있다. 하지만 너무 썸뜩했다. 이거 한 다음에 해야 되나? 이거 한 다음에 해야 되나봐. 대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4, 2, 3, 2, 오케이. 2 됐어. 여기서 볼게. 됐다. 또 똑같아, 오케이. 대화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딜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2까지만 달면 그다음부터 공격을 안 하는데 한 턴에 10에서 2로 그냥 바로 가서 그런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일단 쫓아가 볼게. 대화 안 해서 너무 맞아서 대화 안 해서겠지. 극딜을 맞아서. 여러분들도 극딜 좀 자제해주세요. 봐봐, 송나도 극딜 맞으니까 터지잖아. 주인공도 답답하면 한 번씩 다 답답하다 쳐놓으면 되는데 다들 난리야. 극딜 말고 꾸준한 약딜로 살려주자. 살려줘.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건 또 뭐야? 죄송하대. 극딜 했단 얘기? 계속 살려준 다음에 쫓아가보고. 살려줄게. 집에 가고 싶은 건 알지만 부탁이야. 위층으로 돌아가렴. 됐다. 돌아가자. 특이한 게임이네요. 정식 한번 해보고 싶다. 누가 한글 패치 안 하나? 아이 한 명도 구할 수 없다니. 근데 도대체 왜 떨어지고 왜 나가야 되고 저 식물은 무엇이며 이 세계는 무엇이고 이 지하는 뭘까?
도대체 왜 염색을 해야 되며? 쫓아가자. 누나, 누나. 또 왜 이래 부금이? 누나 나 안 갔어. 어? 누나. 이거 누나가 꽃 아니야? 누나? 다시 같이 가자며. 자야 되나? 코 자보자. 붕. 어서. 어서 일어나렴. 니게 인간과 괴물의 미래가 달려있단다. 어? 뭐야 이건 또? 나한테 인간과 괴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용사여, 일어나세요. 뭐가 바뀐 건가? 루트가 엄청나게 많네. 누나 어디 갔어? 누나, 누나 만나러 가자. 누나가 없어. 돌이에게 알맞은 크기인 것 같다. 누나. 일기장 한번 훔쳐보자고. 그럴까? 달라졌나? 동그라미 쳐진 부분. 아니야, 아니야. 개그 그대로야. 저건 일기장이 아니야. 누나 올 때까지 계속 자면서 기다리자. 괴물과 인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어서 일어나렴. 어서 사렴. 니게 인간과 괴물의 미래가 달려있다. 빨리 가서 스팀에서 사렴.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인가 본데, 대문은. 이거 한번 잘라봐, 물순대. 없나봐. 누나 사라졌어. 이게 끝인가봐. 전화 계속해보자고? 부재 좀 찍혀가지고 아마 보면 전화할건데. 희롱 한번 해보자. 아무도 받지 않아. 어린이 무슨 말. 방금 뭐가 팍팍 했는데 뭐지? 어서, 어서 일어나렴. 똑같네. 그냥 끝내야 되나 봐. 한번 끝내보죠. 멘트가 다른지. 누나는 없다는. 아, 이쪽이 아니지. 내려가야 되지. 어차피 데모니까 끝까지 스토리는 안 나올 거야. 궁금해도. 아마 그 식물이 끝나는 거기까지 게임이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정식이 따로 있는데. 가자. 올라가, 올라가. 칼 사용. 장비. 장비했어요. 공격력이 좀 올랐네요. 영리한데? 아까 똑같아. 프로깃, 윔선, 베지토이드, 룩스, 미고십, 몰드스몰. 이 이름들을 떠올려봐. 그 녀석들에게 가족이 있었을까? 그 녀석들에게 친구가 있었을까? 이 녀석 봐라. 녀석들 모두 누군가의 토리일 수 있었지. 이기적인 자식. 너 때문에 누군가가 죽은 거야. 헐. 두 명 죽였구나.
두 번 죽였죠? 이 시청자 아니냐, 이거? 시청자분들이 내가 게임에서 누구 죽이면은 살인자라고, 어? 저 사람, 뭐 누군가의 가족이었다면서 게임 캐릭터가 그랬는데. 이거, 어디야? 이거 중계방이야, 뭐 어디야? 아까 강퇴당 안 했니? 응? 규태 왜 죽였냐고, 60초 하는데. 멍멍이 왜 죽였냐고. 언더테일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데모였고요. 한글은 데모로만 할수 있고요. 스팀에 지금 정식이 나왔는데 한글은 아니야. 정식도 한글로 내줬으면 좋겠다. 잘 만든 것 같아. 굉장히 작품성 있는 게임인 것 같고 재미까지 있어.